금호타이어 매각을 진행 중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3분기 어닝쇼크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영 성과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채권단은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박삼구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타이어의 3분기 이익은 95억 원, 경쟁사인 한국타이어 2,972억 원, 넥센타이어 654억 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진행 중인 주주협의회가 더 실망한 것은 이익보다 영업이익률입니다. 한국타이어의 영업이익률은 17.9%, 넥센타이어는 13.9%인데 금호타이어는 1.3%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야 하는 박삼구 회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타이어를 만드는데 공정상 별로 차이가 없는데 뭐 경영자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차이 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박삼구 회장 거고 그 사람이 사는 건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는 좀 의혹도 좀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원활한 매각을 위해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만기가 되는 1조 원 규모의 여신을 회수하거나 연장을 하더라도 매각이 될 경우에만 6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10곳의 투자자 중 3, 4곳의 재무적 투자자를 배제하는 것도 박 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책임 있는 경영을 할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하겠다는 이유지만 그 결과가 그동안 박 회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카인서스 등 PEF가 배제가 됩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를 배제하더라도 충분한 매각 의지와 자금이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 충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본입찰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 산업은행 등 주주협의회와 박삼구 회장 측에 물밑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